데뷔 전부터 멤버들이랑 알고 지냈고, 그리고 지금 4년이 4년 정도? 멤버들이랑 더막 맨날 맨날 부대끼면서 지내면서 이제 우리끼리 뭔가 통한다. 말을 안 해도 아는 그런 게 많아진 것 같아요. 일이 있어? 옛날에는 그냥 평상시에도 어떤 일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것들도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겠고, 표정만 봐도 읽을 수 있겠고, 그냥 그런 그래? 거죠. 지금 저 무슨 말 하고 있어? 늦방에서 즐겁지? 저 지금 무슨 일 못해? 저 지금 나 지금 배고프게 안 배고프게? 너 배고파? 어떻게 알았지? 맞잖아. 나 지금 먹고 싶은 게 제일 뭐게? 빼빼로. 어떻게 알았지? 그리고 그것도 있어. 언니랑 나랑은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비슷해요, 항상. 맞아. 그래서 막 누가 나 이거 먹고 싶다 하면 진짜 나 그거 먹고 싶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고, 그리고 막 뭔가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고, 맞아. 이제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는 건가? 나는 진짜 신기한 거 뭐야? 언니 알지? 뭐래? 너 그니까 아니 너 신기해. 아 며칠 전 언니 며칠 전에 진짜 깜짝했어. 같은 노래를 같은 부분을 동시에 부르.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안 하다가 뜬금없이.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잘 맞았습니다. 나 진짜 깜짝 놀랐어. 아니 내가 진짜 되게 많아. 작게 막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냐고 언니. 진짜 깜짝 놀랐어. 왜지? 뭘까? 이게 텔레파시인가? 진짜 깜짝 놀랐어. 근데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게다 거실에서 저희 멤버들이 영화를 보는 걸 되게 다 좋아해서 단체로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그때가 좀 시끄러워지는 타이밍이에요. 이제 한 명이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은 항상 이제 제가 먼저 시작해요. 제가 먼저 스탠드를 들고 언니 영화 봐요. 왜요? 언니 영화 봐요. 갑자기야. 상황극이에요. 나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. 상황극이에요. 이제 제가 먼저 상상 틀죠. 틀고 이제 슬기 언니가 오고 이제 한 명씩 오고 야 뭐 보냐 이러면서 오고. 맞아. 아니면은 이제 먹을 거 음식을 시키면 이제 뭘 볼지 그래요. 정하고 음식을 시켜놓고 이제 영화 볼 뭐 볼지 정하지. 근데 저는 항상 그 시간 제일 행복해요, 사실. 저도 그래요. 저도 되게 좋아요. 다 같이 이렇게 오순도순 이렇게 있는 게 또 좋아요. 저는 근데 또 같이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만약에 내가 TV를 보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예리가 뭐 밥을 먹고 있다. 일단 그런 것도 좋아. 그냥 한 공간에서 뭔가 살고 이제 뭐 있다는 거의 게. 가족이죠. 몇 년째 그러고 있으니. 저 갑자기 그 명대사가 생각났어. 뭐요? 웬디 언니 명대사. 저희가 다섯 명이서 이제 거실에 맛있는 거 먹고 이불 깔아놓고 누워서 찍어 먹고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근데 얘네 갑자기 저 좀 찍어주세요. 저 돌려주세요. 우리 정말 가족 같다. 이 한마디로 저희 멤버들이 다 찍어주세요. 예. 아니 사실 가족 같은 게 맞아요. 네. 웬디 언니가 다시 말해줘. 해줘. 네. 항상 웬디 언니가 하는 말 있죠. 가족이잖아요 우리. 네. 가족 아닙니까? 그때 감정 살려서 해주세요. 그게 어떻게 지금. 아니, 우리 가족처럼 이렇게 있자. 우리는 가족이야. 우리 오늘 뭐 볼까?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. 가족 같다. 아니,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왜 웃긴 거냐면 저희 멤버들만 아는 건데 이제 저희가 가족 같은 건 맞아요. 몇 년 동안 항상 이제 뭐 거의 뭐 가족보다 더 많이 보죠. 그래서 맞는데 이 상황에 항상 오글거리게 항상 느끼하게 멘트를 알려줘. 아니, 담당. 저희 멤버들이 항상 오글오글거린다고. 느끼 담당이 아니라 저 정말 그때 순간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지금 보니까 오그라드네요. 아, 근데 귀여워요. 맞아요.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더 돈독해지는 느낌이 있어요. 맞아요.